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클래시스 주가 아주 강하게 상승한 상태에서 현재는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돼 가지고 병원 시술용 및 에스테틱용 미용 의료기기를 개발,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클래시스 브랜드와 미용 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클루덤 브랜드, 그리고 개인용 뷰티 디바이스 및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스케덤 브랜드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슈링크가 되겠습니다. 슈링크하고 슈링크 유니버스, 그리고 볼류머, 그리고 알파 등이 있습니다. 2024년 6월 이루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했고, 전반적으로 신규 상장 예정일은 24년 10월 22일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내용이 있었던 걸 참고하시고, 이제 그 내용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10월 7일에 나왔던 이슈죠. 합병 완료, 클래시스 3일 연속 상승이란 제목이네요. 이루다와의 합병을 완료한 동사가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50일 신고가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10월 7일 날 나왔던 겁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상승해가지고 10월 21일 날 고점을 찍고 좀 내려왔던 상황입니다. 자, 동사는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를 열어 종료 보고 총회를 갖고 이르다와의 합병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동사는 앞서 지난 8월 13일 이사회를 통해 이르다와의 합병 계약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통합법인으로 거듭난 클래시스는 집속 초음파, 즉 HIFU, 그리고 모노폴라 RF,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의 기기 전 영역을 커버하는 제품 포트폴리오와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동사는 2030년 매출 10억 달러 이상, 영업이익률 50% 이상 달성을 구체적 목표로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합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관련돼 가지고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모멘텀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은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가 아니라 추세선으로 넣어야 되는데 박스가 들어왔네요.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과 고점. 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자 이제 음영이 좀 들어간 좀잘 보이는 쪽으로 해드릴게요. 현재 이 구간에서 지지 받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여기서 또 저항 약간 오버슈팅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저항을 받고 다시 지지를 받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상승 채널 안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치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저점 위치라고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저점 위치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눌림목표가 나오게 되면 그걸 활용하셔서 단기적으로 멀리 보신다보다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적인 거는 어떠신 분은 단기적이니까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 이틀은 이제 단기라기보다는 뭐 단타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이내면 뭐 보통 트레이딩이라면 뭐 이제 초단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단기적이란 거는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까지를 단기, 그리고 보통 6개월 정도까지를 이제 중기, 6개월 이상, 1년 이상 가는 거를 이제 장기라 보통 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라고 하니까 하루 이틀만 단기라 생각하시면 계시지만은 일반적으로 단기란 거는 3개월 이내에 매매하는 방법을 단기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상승 채널의 하단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주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92% 상승하면서 5만 3천을 마감했습니다. 자,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면은 자, 1차 저항 때는 5만 7천원입니다. 2차 저항 때 6만 1천원이 됐습니다. 6만 1천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시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1차 지지대는 5만원 그 밑에 46,000원과 43,000원, 41,000원, 39,000원, 36,000원, 33,000원 구간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서 재매수 위치는 동영상 맨 마지막에 종합 분석할 때 말씀드려 하겠습니다.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매물대 위치는 자 5만 1000원부터 4만 5000원 구간까지 있기 때문에 이 구간 현재 매물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 지지를 받는지 예의 주셔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매물대를 만일 이탈한다. 그러면 큰 저항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매물대에서 지지받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39만 2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다시 팔면서 현재는 트레이딩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한 달 동안 9만 7천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계속 팔다가 최근에 사기 시작하면서 현재 트레이딩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순 매수에서 트레이딩으로 전환됐고요. 기관은 반대로 순 매도에서 트레이딩 구간으로 전환됐다. 같은 트레이딩이긴 하지만은 외국인은 사다가 트레이딩으로 전환됐고 기관은 팔다가 트레이딩으로 전환됐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보험은 최근에 순 매수, 투신은 트레이딩, 연기금 트레이딩, 상업펀드 최근에 순 매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참고조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50%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원대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 무슨 소리냐 이건 정말 코스닥 종목이다. 코스닥 종목인데 무슨 코스피 얘기하냐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자 코스피 100위가 시총이 대략적으로 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코스피 100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이더라도 코스피 100위 즉 4조 원 이상이면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3조 4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4조 원이 넘는다. 그러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를 구분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은 바로 책임 경영할 때 확인하기는 이 소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는 최대 지분율이 자 73.8%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73.8%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최대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4조 원 기준으로 위냐 밑이냐에 따라서 최대 지분율이 20%냐 30% 이상이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지분율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73%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00원대에서 올해 2300원대 내년도 2900원이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890억원대에서 올해 1200억원대 내년도에 1530억원이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키워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을 할게요. 작년 2분기 영업이익 230억원대, 3분기 240억원대, 4분기 210억원대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65억원이 나왔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31억원 대비 올해 312억원 실적 잘 나왔습니다. 3분기도 작년에 247억원 대비 올해 306억원, 4분기 작년에 219억원 대비 올해 328억원, 올해 1분기 265억원 대비 내년도 1분기 341억원이 예상되면서 매 분기별로 상당히 실적은 작년보다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30%대, 유보율은 4,5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51.7%입니다. 상당히 실적 마진이 좋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런 미용 헬스케어, 미용 의료기기 관련돼가지고는 전반적으로 기기도 좋지만은 이 소모품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자, 10,000원어치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면 5,000원이 남는 겁니다. 거의 뭐라 해야 될까요? 대동강의 봉이 김선달이 생각날 정도로 상당히 마진율이 괜찮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과거에 자 코로나 당시에 진단 키트주들이 있었잖아요. 진단 키트주들이 전반적으로 마진율, 영업이익률의 40에서 50%대였습니다. 동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당시에 코로나 진단 키트주들이 PR 100배구원에서 거래됐습니다.
현재 동사는 어느 정도 거래 구간에서 거래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1988원, BPS는 8066원입니다. 자, 20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원입니다. 10배면 2만원인 거죠. 현재는 PER 26배 수준입니다. 자, 동사는 PER 26배 구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당시에 진단 키트주들이 PER 100배 구간이었습니다. 조금 낮게 잡아도 PR 80배였어요. PR 80배에서 100배가 나왔던 구간이 영업이익률 40에서 50%대였습니다. 동사가 마진율, 영업이익률 50%입니다. 그런데 현재 PR 26배. 싸다 비싸다? 싼 겁니다. 적정주가 수준은 대략적으로 PR 한 40배, 30에서 40배도 충분히 줘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주가는 상당히 현재보다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는데 어떻게 저평가라고 말씀하시냐라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가라는 볼트 선수가 있습니다. 자, 주가라는 볼트 선수가 있습니다. 엄청 빨리 달리잖아요. 100m 육상 선수 세계 신기록 가지고 있는 볼트 선수입니다. 자메이카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 자메이카 볼트 선수가 엄청 빨리 달리는 주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누가 쌩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건넵니다. 아이고 느린 보 군뱅이네 라고 합니다. 누군가 딱 봤거든요. 봤는데 그 느린 보 군뱅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KTX라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떠다? 주가보다도 실적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데 주가가 볼트 선수인데 그 옆에 실적이라는 KTX가 간다는 거 시속 300km 달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볼트 선수는 느림보 군뱅입니다. 엄청 느리다는 거죠. 그만큼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도 저평가고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바닥이라고 해서 저평가, 주가 올라갔다고 해서 고평가란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자 클래시스 브랜드에서 현재 49.9% 매출에 그리고 나머지 소모품에서 나머지 45%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모품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미용 의료기기 관련돼가지고는 한 방이잖아요. 하나고 그 다음에 소모품은 꾸준히 들어갑니다. 소모품이 쏠쏠하다는 거죠.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사는 부채비율 30%대 유보율은 4,5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화장품 판매하는 회사 그리고 의료기를 판매하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오늘 종가 53,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전원은 외국인 핸드라운드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56,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56,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3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히 실적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아직까지도 저평가고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은 이루다가 합병 완료했다 관련돼가지고 제품 포트폴리오와 기술력 확보 관련돼가지고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2.8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36.5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서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현재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61,000원이고 61,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시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로 되어 있지만 이건 재매수 위치입니다. 1차 재매수 위치는 46,0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39,000원 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클래시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